네. 연일 폭염, 열대야 이어지고 있죠. 집에서 혹은 뭐 야외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간절히 생각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 맥주가 최근에 싼 가격으로 뭐 엄청난 공세를 이어왔었죠. 그런데 이 흐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로 관세가 더 부과되면 이 수입 맥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인데요. 이 만 원의 행복이라고 했죠. 수입 맥주의 시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최영일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산 맥주 드십니까? 수입 맥주 드십니까? 저는 혼용해서 골고루 먹습니다. 골고루 하지 않고. 네. 예.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수입 맥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난 늘었죠. 게 확실히 가격이 또 저렴해졌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입 맥주를 먹는데 뭔가 맛이 더 우월하다든가 혹은 이제 이 맥주 종주국의 맥주를 소비한다는 만족감이었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역으로 가성비 때문에 수입 맥주를 그러니까요. 먹는다. 이런 젊은이들이 늘어서 저도 지난밤에 월드컵 결승전이었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캔맥주가 쭉 있는데 네. 국산 맥주 절반, 수입 맥주 절반. 수입 맥주를 왜 골랐지 생각을 해보면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4캔 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네. 그럼 고르다가 이제 가지고 온 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로도 수입 맥주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 네. 우리 맥주의 살 길은 무엇인가? 이건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4캔에 만 원 하는 수입 맥주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와 뉴스들이 맞습니다. 많이 네, 많이 나왔었죠. 더워서 그런가요? 더 많은 댓글들이 좀 달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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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찬반 논란이 대단하죠. 네. 수입 맥주 먹겠다. 만약에 제가 먹는 수입 맥주가 더 비싸져도 네. 나는 국산은 안 먹을 것 같다. 뭐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도 있고요. 싼 맛의 퇴근길 즐거움이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술을 먹습니까? 네. 어떤 분은 또 대학 시절부터 마시던 국산 맥주가 입에 맞아서인지 본인도 어떤 분들이 이제 국산 맥주 아예 국산 네. 맥주가 네 캔에 만 원 이랬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아직은 좀 추정치고요. 확정된 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국산 맥주가 더 싸질지 수입 맥주가 더 비싸질지 만 원의 행복이 깨질지 이것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변수인데 그럼 진짜로 수입 맥주가 더 비싸지는지 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그런 예. 방향으로 네. 이제 조세 개편을 한다라는 방침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도 이렇게 시끌시끌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딱 이제 그 원칙은 현재까지는 이 종가제라고 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종속돼 있다, 세금이. 네. 수입 맥주는 수입 맥주의 신고 가격을 임의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 30%의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우리 맥주는 얼마입니다. 그러면 거기 72% 주세가 딱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가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조금 국산 맥주가 비싼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자. 형평성 문제. 그래서 네. 종량제로 바꾼다는 거죠. 알코올의 도수와 리터당 세금 얼마. 그럼 우리가 500ml 맥주 보통 생맥주를 먹잖아요. 여기에 이제 딱 정확하게 정해진 종량제 세금이 붙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만 원의 행복, 만 원 4캔 시대가 깨지지 않겠는가라는 추정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을 수입 맥주 업체들이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네, 이게 수입 맥주의 공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사실 국산 맥주 업체들이 네. 볼멘소리 굉장히 많았었죠. 많았었죠. 이게 역차별이다. 네네. 자, 앞서 말씀하신 종량세가 네. 도입이 된다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네. 라고 했었을 때 네. 지금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완전히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일본 맥주의 주세는 내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좀 비싼데 내려가고요. 중국 맥주는 지금 싼데 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맥주 종주국 하면 우리가 아일랜드 맥주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아일랜드 맥주는 지금보다 조금 주세가 내려갑니다. 반면에 프랑스 맥주는 주세가 약간 올라가요. 떨어지는 것도 한 100원 내외. 네. 올라가는 게 보통 한 50원 내외 이 정도여서 가격 자체는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가세냐 종량세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세금 자체보다는 어디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가 있냐면 수입 맥주 업체들이 과연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사실은 세금보다는 마케팅 비용, 이 유통 비용, 이 단가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 세금이 내려가는 만큼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여전히 싼 가격에 맞추겠다. 네. 이것도 업체의 결정이고요. 세금은 조금 올라가지만 우리는 마케팅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겠다. 혹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 이 또한 이제 손해를 보지 않는 한은 업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금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나서 시나리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가별 맥주마다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에 네. 플러스 기업의 이 마케팅 전략이 가미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누리꾼들과 맥주 마니아들의 하소연을 보면 이 만 원 네 캔을 유지하는 업체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마진을 줄이더라도 네네.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프로모션 차원에서 그렇죠. 또 왜냐하면 지금 탄력을 받은 브랜드들이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우리는 고가 전략으로 가야겠다. 지금 브랜드는 어느 정도 저가 전략으로 주로 뭐 편의점과 마트를 통해서 뿌려놨으니 우리는 원가격 받겠다. 이런 네.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가격 차별화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맥주 말고 뭐 소주라든지 위스키 세금 체계도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오르지 않습니다. 전혀 변동 없습니다. 소주와 위스키는 맥주만. 현행 그대로고요. 네. 맥주만인데 왜 맥주만이냐. 수입 맥주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산 맥주 업체들의 볼멘 소리가 형평성을 맞춰달라. 여기가 당국에 좀 이제 어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금 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늘까요, 줄까요? 맥주 부문에서. 네.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세 조정을 할 이유는 정부 차원에선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국산 수입 맥주 간의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딱 지금 보면 이제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저측으로 보면 저가 수입 맥주의 경우는 네.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게 될 것으로 없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산 맥주와 이제 가격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 아까 저희 뭐 댓글들도 봤지만 그러면 네. 수입 맥주 마시던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로 갈아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젊은 층 주로 이제 저소득층들은 싸게 먹던 수입 맥주가 비싸졌네? 그리고 국산 맥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주류 시장에 대한 분석 중에 다수설은 맥주는 맛과 기호, 자신의 주관적인 입맛에 따라 결정한다. 그게 이 우리가 흔히 눈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탄산 음료도 그렇고 맥주 역시 입맛에 맞는 맥주가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나는 독일 맥주 기호다. 나는 일본 맥주 기호다. 부드러운 넘김이 좋다. 혹은 호프 맛이 거친 게 좋다. 또는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어릴 때는 술 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국산 맥주를 먹다 보니까 국산 맥주 입맛이다. 또 이렇게 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통 회식 때 가보시면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가 쫙 갈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국산 맥주 소비가 단체로는 많이 일어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입 맥주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 사이에 틈새 시장이 또 있죠. 수제 맥주도 등장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제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만 수제 맥주는 뭐 캔에다가 용기에 주입을 해서 냉장 보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주로 업소에 가서 먹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밖에서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인데 집에서 먹을 때는 이 캔 맥주나 병 맥주 시장은 국산 수입으로 쫙 갈릴 것 같은데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크진 않고 미미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입 맥주는 사실 이 네 캔 만 원으로 상당히 국내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국내 맥주가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맛의 다양화로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맥주 좀 먹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꼭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산 맥주 업계들 일단은 뭐 이게 세금 체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국산 맥주 업계들은 끊임없이 맥주를 개발해왔죠. 다양화시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가면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 두 개 중에 하나 모딜일까요? 뭐 중에 하나 주로 병맥주를 많이 네. 먹고 나머지 맥주들은 약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맥주들이 있지만 주류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국산 맥주 업체가 수입을 합니다. 이건 좀 묘하죠? 유통시장에서? 네. 그럼 이분들은 수입 맥주가 많이 팔리길 바랄까요? 국산 맥주가 많이 팔리길 글쎄요. 바랄까요? 그래서 국내 네. 주류 업체들도
이 정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맥주를 수입도 하고 국산 맥주를 유통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올인 전략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너무 이제 시장 다각화에 문어발식으로 접근해 있다 보니까 이 국산 맥주의 개발에 더디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맥주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동강 맥주가 들어오면 대동강 맥주. 예, 이거는 또 민족적인 의미에서 북한 맥주 소비해주자 이런 네. 바람이 불 수도 있거든요. 네. 국산 맥주가 좀 많이 긴장했으면 좋겠고요. 이 북한 맥주가 물이 좋아서 술이 좀 맛있대요. 북한 술들이 맥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김정일 이 위원장 지금 뭐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연회할 때 자 이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에피소드도 나와 있는데 이 남한에서 온 문배주는 맛이 다르다. 이거 문배주 아니다. 그런 또 타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 이 국내 맥주 시장이 조금 더 품질 경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식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